방송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오늘은 아주 굉장한 기어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아, 네, 나올 것이 나왔는데요. 헤드러시 프라임이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 헤드러시도 신작이 나올 때가 되긴 됐거든요. 맞아요. 이게 좀 늦게 나온 감이 있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다른 이런 여타 브랜드들이 뭐 신제품을 쏟아내고 뭐 다음 작품이 나오고 이러는 동안 좀 이상하게 조용하다 싶기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아주 이를 갈고 나온 느낌이 납니다. 네네. 이 헤드러시라는 기어가 저희한테 또 각별한 게 2017년에 은총 씨하고 저하고 처음 만나서 리뷰했던 기어가 바로 이 헤드러시입니다. 은총 씨가 처음에 이제 여기에 용병으로 처음 그죠. 왔을 때 그때 이 버즈비 없었던 스타일의 연주자가 이제 세션 스타일, 레코딩 스타일의 연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역에 대한 좀 갈증이 있었을 때 추천을 받아갖고 은총 씨가 와갖고 처음에 헤드러시 리뷰를 같이 하는데 야, 이 역시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느낌의 그 은총 씨 캐릭터를 보고 제가 진짜 반가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맞아요. 아, 든든하다 이 친구. 앞으로 계속 같이 뭔가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진짜 일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뭐 이제는 뭐 썩었죠. 그렇죠.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네, 보이다 못해 이제 썩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은총 씨가 거의 뭐 버즈비 뭐 리뷰어들 중에 뭐 최단기간 퇴물 이제 거의 뭐 아주 빠른 속도로 썩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정말 고이다 못해 썩었는데 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풋풋하던 은총 씨를 볼 수 있는 네네. 2017년 헤드러시 리뷰가 생각이 납니다. 아, 이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이게 헤드러시가 아까 이제 이두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왔다는 거 뭐 또 이유가 있겠죠. 뭐 기능이 또 뭔가 추가되고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지금 헤드러시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 출시 전이고요. 5월 네. 중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출시 가격도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160, 170 요 정도 뭐 사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헤드러시 처음 이제 그 구매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저는 할인을 좀 받아서 구매를 하긴 했지만 헤드러시가 제일 비쌌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한 100 초반? 아, 네, 100만 원대 초반이었던 걸로 네, 기억하나요? 네. 130, 40이었었나? 네, 어쨌든 100 초반대였죠. 네,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저는 원래 11렉을 쓰다가 이제 헤드러시로 왔기 때문에 헤드러시를 메인으로 꽤 오래 사용을 했었고 그 되게 만족을 하면서 썼었는데 제가 사실 헤드러시에서 아 이거 나는 바꿔야 되겠다라고 가장 크게 마음을 굳힌 이유 중에 하나가 플로우형에 대한 약간 이제 그 뭐랄까 힘든 게 좀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라이브를 많이 하는 사람이 그죠, 아니고 그죠. 레코딩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계속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져가지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책상에다 올려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건 책상에다 올려놓고 쓰기엔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헤드러시도 좀 컴팩트하게 나온 모델들은 책상에도 놓고 쓸 수 있는데 원래 헤드러시와 지금 나온 이 프라임은 지금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바닥의 제왕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닥의 제왕. 그리고 이제 헤드러시가 참 그 가격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고마웠던 게 이 브랜드한테 고마운 게 이 100만 원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멀티 팩터 중에 그 돈값 이상을 했던 맞아요. 그리고 원래 보통 요런 이펙터 요런 군이 사실 레코딩에서 넘겨줄 때 좀 아쉬운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 헤드러시는 아니었죠. 그냥 그렇죠. 바로 그냥 마지막 아웃풋으로 끝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해상도와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헤드러시를 굉장히 칭찬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헤드러시 프라임이 나오면서 이제 얼마나 또 많은 기능들과 사운드가 좋아졌을지가 좀 기대되는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사실 그때도 제가 이제 헤드러시를 메인으로 쓰면서 저는 뭐 세션을 하면서 헤드러시를 최종 아웃풋으로 아주 많이 활용을 많이 했었고 많이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걸로 나온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헤드러시가 이제 최종 악기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뭐 그때 뭐 7년 전, 됐죠. 8년 전부터 네. 검증을 하고 이미 충분히 했었고 이번에 프라임은 당연히 그런 퀄리티 기준은 진작에 넘어섰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그죠,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업계에서 가장 핫한 악기인 쿼드코어텍스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출시된 지 진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메인 악기에서 내려올 줄 모르는 캠퍼. 네. 이런 악기들이 이제 군림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 퍼센티지까지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뭐 물론 이 가격대에서 그들을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뛰어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이 프라임에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헤드러시 프라임은
보컬 또 강력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들도 오늘 저희가 뭐그 부분을 실제로 체크해보진 않겠지만 나중에 다른 뭐 기타미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다뤄볼 거고요. 네, 뭐 썬타임이나 뭐 네. 여기서 오늘 첫 시간에는 저희가 아주 간단한 이제 뭐 변한 것들, 네, 뭐 프리셋 스펙들, 네 이런 것도 좀 먼저 살펴보고 사이트상에서 보고 프리셋 투어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네네. 앞에 뭐 사실 이 메뉴판을 봐도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이 제일 맛있는 대표 메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반에 한 10개, 20개 정도 프리셋 쫙 돌려가면서 저희가 사운드를 좀 들어보고 그중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넘버를 기억해놨다가 다음 시간은 그걸로 레코딩 네네네네네. 세션을 진행하는 네네.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헤드러쉬 네. 바로 사이트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헤드러쉬 프라임입니다. 네. 멋진 비주얼을 보실 수가 있죠. 자 내려가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가 지금 예전에는 그냥 이모티콘 같은 그건 이제 그림으로 완전 완벽하게 대체됐죠. 근데 예전에도 그래픽이 좋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말 더더욱이나 완전 가상악기 그렇죠. 정말 실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지금 쿼드코어텍스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헤드러쉬를 쓰면서 이 터치 스크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거든요. 이 직관적인 터치 스크린. 우리 이 스마트폰 세대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무조건 터치가 돼야 됩니다. 맞아. 이게 터치가 안 되잖아. 이거 하다가 답답하면 이거 누르고 있다니까. 이렇게 왜 안 움직여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거의 뭐 필수입니다. 네? 자, 헤드러쉬 프라임 대용량 기타 FX 앰프 캐비넷 및 마이크 에뮬레이션 라이브러리 뭐 스마트 앰프 랩 복제 클로닝도 가능하고요. 뭐 IR 로딩에 뭐 동급 최고의 루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컬 FX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안타레스의 오토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고 아까도 이펙트 체인 오토튠이 껴있는 걸 봤는데 저희가 나중에 꼭 그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급 멀티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한 헤드러쉬 프라임 강력하고 그리고 범용성이 뛰어나고 사실적인 사운드의 플로우보드 FX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고해상도와 응답성이 뛰어난 7인치 디스플레이 좋아요. 네.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정말 좋습니다. 자, 주요 기능 한번 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7인치 고해상도 터치스크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앰프 캐비넷 마이크 모델링 그리고 찹톤의 기타 베이스 프리셋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타레스 오토튠을 포함한 보컬 FX 확장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앰프 클로너 이제 이거는 요새는 거의 뭐 필수 기능이라고 봐야죠. 이런 클로닝이나 뭐 각 브랜드마다 쓰는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맞아요. 여기는 클론이라고 네, 하네요. 클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그 앰프를 실제로 복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요새는 전부 다 멀티 이펙터에서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클론 공유, 프리셋 공유를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에 직접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블루투스 연결 가능하고요. 멀티코어 DSP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이 진짜 내구성이 좋고 밟는 느낌이 아주 좋고 맞습니다. 아까 그 볼륨 해봤는데 거의 뭐 야 이거 뭐 ACD 안 부럽다 싶을 정도의 맞아요. 굉장한 그 리니어한 그런 볼륨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외부 FX 페달, 포케이블 메서드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FX 루프 다양한 연결 기능과 그리고 동급 최강의 루퍼 기능 네 그리고 내장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요새는 뭐 기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자 밑으로 내려서 터치만 하면 완벽한 기타와 보컬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방금 얘기했었던 그런 7인치 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쉬운 앰프와 페달 클론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네. 네 여기 나와 있죠. 이지스탬프 낸 페달 클로너 ever 이렇게 나와 있어서 뭐 다 굉장히 뭐 편하게 클로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컬 FX 풀 스위트 여기에 뭐 보컬 하모니 더블러 디스토션 딜레이 리버브 뭐 맞네 다 있습니다. 오토튠까지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뛰어난 스틸 셰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스틸 셰시 이게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서 무대 위에서 사용할 때도 아주 마음 놓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2개의 F 스위치가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매우 밝은 색상의 LED 네, 이런 식으로 무대에서 쓰실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더, 네,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또 보시면은 기타 보컬 FX 앰프 클론 IR 등의 완전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다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쭉쭉쭉 내려가면은 뭐 와이파이 설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쭉쭉쭉 뭐 맞네요. 네뭐 페달보드 모드와 핸즈프리 편집. 저도 이 핸즈프리 편집을 쓴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발로 어쨌든 하는 게좀 편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싶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뭐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기능들은 나중에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프리셋 투어 바로 한 20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쭉쭉쭉 가볼게요. 1번 6505 Fat Drive라는 네. 프리셋입니다. 가보죠. 네, 1번입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이런 거 켜실 수가 있어요, 하나씩. 오! 좋습니다. 2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도 보면 뭐 오버드라이브 이렇게 켜고 끄고 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볼륨 한번 써볼게요. 볼륨의 이 리니어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3번요. 이런 것들도 이제 코러스 켜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스톱박스를 켜실 수가 있습니다. 슬래머 슈퍼 뭐야 딜레이. 뭐야 이거. 좋습니다. 슈퍼 리드 여러 개 켜볼까요? 좋아요. 스테레오 메탈. 좋습니다. 뭐해? 좋아요. 9번 블랙클린. 오! 이런 거 좋죠? 예쁘다. 좋아요. 10개만 더 들어볼게요. 스프링 드라이브. 여기서도 역시. 좋습니다. 리드. 좋습니다. 젠티. 좋습니다. 이제 보통 뒤쪽에 또 이상하게 많으니까 막 가볼게요. 더블 트레몰로. 아주 재밌는 거. 코러스도 켜보고요. 트레몰로도. 아, 이걸 오. 이렇게 조합하는 거군요, 여기서는. 이렇게 조합하는 거.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 네. 프리셋 위주로 한번 쭉 들어봤습니다. 네네네. 네, 프리셋이 지금 뭐 20번까지 들어본 그런 뭐 여러 프리셋 중에 저희가 활용을 해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레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네, 헤드러시 프라임. 아주 굉장히 강력한 또 지금
뭐 300만 원을 이제 넘어가게 된 그런 프리미엄급 이펙터 시장에 딱한 절반 가격 그죠? 정도에서 또 많은 수요를 흡수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저희는 지금 뭐 어떤 환경으로 사운드가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헤드럿이 원래 예전에도 보면은 그 예전 모델도 보면 해상도 되게 좋고 네.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잡기 나름이고요. 진짜 거기에 지금 더해진 것도 훨씬 많아져서 아마 더 좋은 톤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마 진짜 라이브의 모든 이 대처를 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여지는 지금 이 세팅인데 내일 또, 아, 내일 다음 시간에 녹음해보면서 네. 한번 그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활용편으로 뵙겠습니다. 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